아이, 돼, 이 새끼들 아저씨. 달려. 제가 보니까 속도는 얘를 못 따라와. 이 새끼들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아까 들어올 때는 걸어 왔으면서 왜 지금은 누워 다니니?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달리느냐 문제인데. 징하다, 징해야죠. 아까 불빛 불 넣는 데 있어. 야, 참아라, 참아라. 거의 다 왔다. 이게 되게 일본 반다이. 반다이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야, 빨리 그좀 갖다 주지 않을래? 꼭할 건? 너도. 너도 쟤네들처럼 변하는 거니? 설마? 야, 너 몸을 이렇게 귀여우면서 왜 걔네들 죽이냐?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빠르게 수색을 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오케이. 빠르게 수색을 했는데, 수색한 결과 뭐.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 저 아줌마 따라가 보자. 근데 저 아줌마는 말랐단 말이지. 얘가 107령이요? 노동과제? 얘가 저 아줌마의 진동이 왜 오는 거야? 저 아줌마의 딸인가?
조용히 무슨 자장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열쇠 어딨어? 응? 저기 사진은 뭐야? 얘 아니야? 열쇠 어딨냐? 이 안에 있어 혹시? 열쇠 안에 있네. 뭐니? 야, 조용하니까 더 무섭다. 내가 문 열어놨나? 저 마네킹이
이거다. 달려봐. 손 달려.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갔잖아. 뭐 나오든 말든 달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멍 있었어. 슬라이딩 하면 돼. 달려선 안 되는 길인 것 같다. 왜 이렇게 살 떨리니? 소리 이상하다. 거울 밟지 마. 서랍을 열어볼 수 있어? 서랍을 못 여는구나. 열어봐. 이걸 빗으로 채를 쏴? 뭐못 나가? 한번 해봐. 덤벼봐. 나 빗이 있어. 뭔가가 여기 거울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지. 뭐 없어요. 아, 얘가 빛을 무서워하는 거구나. 야, 빛, 그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디냐, 어디냐. 오케이. 떨려. 빨리 일어나.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어디로 나타나느냐. 어이씨. 오. 빨리 잡아. 어디야? 오씨, 우리도 주변에 있다. 야, 그러기 없기. 죽었냐? 야, 한 번에 가자 좀. 죽자. 힘들다. 그만 죽어라. 야, 나 지금 땀나서 지금.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다, 지금. 있어.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야! 이 상황에서 아프면 어떡해. 그게 아니니? 쟤 막타를 어떻게 하는 거니, 막타를? 응? 여기 뭐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 거야? 잡을래? 잡아라. 잡아라. 아니, 왜 안 잡아?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와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는 거야? 가에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뭐야? 뭐가 떨어져 있잖아, 이게.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아, 못 가. 가볼까요?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숙녀의 방들? 도전과제 이름이 숙녀의 방들이야. 아무튼 뭐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마지막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말을 좀 결말이 나타났네요. 와, 처음에는 너무나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얘 모션도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정이 많이 가고 되게 좀 항상 불쌍하게 느껴졌고 그랬었는데 씨,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 이 게임은 정말 몰입도가 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게임을 연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근래 들어는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이제 문명 할 때, 위쳐 할 때, 폴아웃 3? 그렇게 아주 그 정말 그 AAA 타이틀, 아주 대작 게임 중에 아주 몰입도가 좀 강한 게임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서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리틀 나이트메어는 사실 그 스팀의 그 스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한 분이 이걸 좀 해봐라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번 연휴 5월 1일부터 5월 길게까지는 5월 9일까지 이 연휴 동안에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리틀 나이트메어를 선택을 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푹 빠져들어서 한 것 같아요. 네, 뭐 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평가 중에서 많은 평가 중에 많은 평가 중에 가장 이제 단점으로 꼽는 부분이 바로 이 짧은 플레잉 타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10시간 미만인 것 같아요. 10시간 미만에 깼고 워낙에 제가 컨트롤이 미숙하다 보니까 죽고 계속 죽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좀 오래 걸린 것 같네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엔딩 크레딧 이후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게임은 스토리를 좀 위키나 이런 페이지에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했던 부분은 그 주방장들이 이게 가면을 쓴 것 같죠. 왜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얼굴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여랜다. 그 기모노를 입은 그 여자, 그 여자하고 이제 여자 주인공 이 노란 우비를 입은 이 여자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일직선상의 스토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죽이는 게 목표였다라는 게, 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그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얘는 되게 배고파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그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스도 되게 말랐고, 여자들은 다 말라 있고, 아니 여자 분장을 한그 걔도 여자가 아니었나? 아무튼 도전과제 이름도 뭐 숙녀의 방들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도전과제 이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파악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좀 엔드 크레딧 빨리 지나가지. 예, 이게 오랜만에 어드벤처 게임을 해봤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할 때만 해도 이게 왜 공포지? 했었어요. 너무 귀엽고 몽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좀 이해가 안 되네 그랬었죠. 너무나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또 퍼즐도 그렇게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팔긴 놈, 그 팔긴 놈이 이제 가제트같이 생긴 그 팔을 쓰는 놈이 나와서부터가 어우 엄청나게 긴장됨의 연속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긴장됐었어요. 그 이후에 주방장 이제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여러 명의 돼지들이 먹는데 거기서 피할 때, 아유 건너가죠. 뭐 있겠어요. 뭐. 오, 중지가 안 돼. 이렇단 얘기는? 지금 커스터머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예, 몰입도가 상당해요. 몰입도 상당하고, 공포스러움이 왜 여기 이 게임의 태그 중에 하나인지 좀 알겠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공포스러움도 있고, 또 이제 고어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고어한 부분도 그렇다고 이제 하드코어 고어는 아닌데, 고어한 부분도 있고 또 징그러운 부분도 있고요. 얘가 이제 제가 느낀 거로는 이 주인공이 이제 굶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주인공이 굶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 어떤 여성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거를 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들은 다 배불리 먹고 막 그러는데 여자들은 마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왠지 아까 그 마지막 보스 방에 그 사진을 보면은 얘는 아니겠지만 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딸이 태어나서 의도적으로 안 먹인 거죠. 여자들은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래서 식욕이 좋은 얘를 어디 가둔 거야. 그래서 얘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맛이 간 거죠.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제 생각이고, 이에스치도 안 먹고 지금 뭐냐 이거. 정말 아주 오랜만에 즐겼던 정말 재밌는 어드벤처 게임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네. 있네. 자, 여기 나온 거야.
한글판도 어떻게 해. 뭔가 이게 뭔가 후속편을 좀 아니 아까 배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외가 뭐야? 콘서트도 있어. 아우 씨. 콘서트도 예쁘네. 지금 다 모으고 싶긴 한데. 그 중간에 나온 호리병을 깨면은 콘서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챕터는 지금 보니까. 요게 시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주방장,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렇게 되네요. 되게 짧네요, 진짜. 네, 아무튼 너무 재밌게 그 플레이했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롭고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에 새롭고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틀 나이트메어 엔딩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